네, 건강 OX 퀴즈 마을 전체 주민들과 함께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건강 관련 문제를 의사 선생님께서 내주시면 예, 생각하는 쪽으로 O냐 X냐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남는 분들과 함께 행운의 박 터뜨려 보겠습니다. 건강 상식 문제를 내주실 네, 소화기내과 최재성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네. 환영해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호흡기 내과에 근무하는 최재성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간단한 폐암 상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주세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폐암에 걸리지 않는다. 자, 문제 드렸죠? 담배를 안 피우시면요, 폐암에 안 걸린다 생각하신 분들은 1위. 네, 아니 그렇지 않고 담배 폐암에 걸린다 생각하시면 X로 오시면 됩니다. 자, 폐암에 안 걸린다 생각하시면 이쪽이고 걸린다 생각하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자, 5, 4, 3, 2, 1, 스톱! 자, 가만 있어봐. 우리 저 임병열 씨는 담배를 안 피우면 폐암이 안 걸린다. 네. 아, 그래요? 간접우변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자, 그럼 O냐 X냐 선생님? 자,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 오 하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네, 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담배만 안 피워도 폐암이 안 걸린다 생각하는데 네. 절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설명을 네. 들어볼게요.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죠. 폐암은 유전적인 면도 있고 또 가족력에 있어서 아버지가 폐암일 때 자손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 말고도 유해한 환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될 거는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 인자이긴 합니다. 일반적인 담배를 안 피우시는 사람에 비해서 보고에 따르면 16배에서 64배까지 아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담배가 가장 강력한 폐암을 유발하는 인자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정말 저 담배는 정말 백해 무익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르신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 어이 우리 옆집 그 채씨 할머니는 12살 때도 피워갖고 94세까지 사셨다고. 그분은 특별하신 분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 그래서 절대, 네. 많은 분들이 X라고 생각하셔서 네네. 예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어렵고 힘든 항암 치료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자, 들으셨죠? 어렵고 힘든 항암 치료는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하신 분들은 오. 오. 그렇지 않고 폐암을 이겨내려면 항암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X. X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3, 2, 1, 스톱! 아, 근데 노승원 씨 너무 자신 있게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된다! 라고 딱 오셨는데 진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안 하면은 암이 안 죽잖아요. 그거 힘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아, 치료 안 해야지. 치료 안 해야 되나?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또 맞다고 그러고, 치료를 안 해야 된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폐암은? 자기 스스로 이제 쭉 거치하는 것밖에 없죠. 아, 스스로 고쳐 나갈 수밖에 없다. 민간요법 이런 거 써야 된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이쪽 오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려운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이쪽도 끌려요. 항암 네. 치료가 워낙 체력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너무 세죠. 그렇죠. 그거를 견디지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야, 사실 의학적으로는 어떤지 네네. 꼭 들어봐야 되겠어요. 자,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액션! 야, 역시 많은 분들이 X로. 아유. 예. 아이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항암 치료는 받아야 됩니다. 네. 네. 그래 항암 치료는 왜 받아야 되는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죠. 예전에는 이제 항암 치료제들이 상당히 독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든가 체중을 많이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토도 또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되는 약제들은 이전에 비해서 독성이 많이 감소돼 있고 효과는 유지가 되는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문제 선생님 주세요. 암에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예, 암 치료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하시면 X. 암에 좋다고 어마 비싸게 팔리고 있는데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 그렇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은 X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 4, 3, 2, 1, 스톱! 자, 마지막. 두 분만 옮기셨어요. 약인데 왜 효과가 없어? 분명히 저도 있겠죠. 항암 치료에 좋다고 얼마나 말이 많아.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요. 없다고 해야죠. 아주 예방은 몰라도. 치료는 없다. 아니다. 아, 우리 면역력은 키워줄 수 있지만 암을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죠. 자, 그러면 정답 들어봐야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 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X!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두 분 탈락이십니다. 그 많은 항암력을 갖고 있는 그 약재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음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 트럭 먹으면 주사를 한 대 맞는, 항암약을 한 대 맞는 거가 똑같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 효과가 억지력을 갖는 것이 분명히 있긴 한데 실제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양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좋긴 하지만 먹어서 도움을 크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폐암에 관해서 오늘 공부 많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소화기내과 우리 최재성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생존하신 분들이 60초 동안 축하박을 터뜨리면 이번 단계 성공입니다. 자, 힘내시고 봉현이 화이팅! 준비 시작! 야, 자, 흔들거려, 와, 흔들거려, 와, 자, 흔들거려, 야, 자, 야, 성공! 어, 금세 되셨어요. 어머, 어머. 야, 우리 이장님이 지금 세상에. 많이 계셨는데. 이장님이 뭡니까? 야구 하셔도 되겠어요, 우리 이장님. 네. 자, 이렇게 해서 4단계 건강 OS 퀴즈 도전 성공! 성공!